자, US 오픈 결과가 나왔죠. 자, 야닉 시너가 결승전에서 테일러 프리츠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6-3, 6-4, 7-5 예견됐던 스코어였습니다. 뭐 사실 테일러 프리츠가 한 세트를 딸수 있다 없다 정도의 그런 예측이었지. 우승을 야닉 시너가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전문가는 거의 없었죠. 예, 아무리 미국 홈 관중들이 이렇게 성원을 해도 그만큼 지금 야닉 시너의 테니스는 어나더 레벨인 겁니다. 조코비치, 알카라스와 함께 요세 명의 군집, 집단은 과거 빅3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래 단계 선수들이 어지간해서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실력 대 실력, 실력 외에 다른 요인이 굉장히 가미되어야만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테니스를 칩니다. 뭐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는 시너와 프리츠 둘다 포핸드 잘 치죠. 서브 둘다 좋죠. 백핸드 야닉 시너가 앞서죠. 자, 근데 좀 단순하게 그렇게 테크닉 대 테크닉으로 비교해도 시너가 앞서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테니스에서의 실력 차를 가르는 요인은 무브먼트거든요. 뭐 풋워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 코트에서 좌우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서 야닉 시너가 무브먼트가 테일러 프리츠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그 야닉 시너는 코너 바깥으로 빠지는 포핸드 크로스의 상대 공격에 대해서 그걸 역공하는 공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를 정말 더 빠른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 어떤 테니스 선수들, 톱10까지 올라간 선수들은 마음먹고 잡아 때리면 위너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그 위너를 때릴 수 있는 위치로 얼마나 매샷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경기 내내 갈수 있느냐인데, 야닉 시너는 그 레벨에 올라온 겁니다. 조코비치, 알카라스 등과 함께. 코너로 빠지는 공을 야닉 시너는 정말 빠르게 쫓아와가지고 잡아치는, 잡아서 포핸드 위너로 스매킹 해버리는, 갈겨버리는 그런 샷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그렇게 코너로 몰릴 때, 한마디로 그 움직이면서 쳐야 될 때, 러닝 포핸드를 쳐야 될 때, 그때 테일러 프리츠는 굉장히 공이 짧아지는 그런 한계를 보였죠. 똑같이 포핸드가 강점인 두 선수지만 거기에서의 무브먼트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 그 근본적인 차이가 테일러 프리츠 키도 크고 서브도 빠르고 강력한 포핸드를 갖고 있는 공격 지향형 선수인데, 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야닉 시너의 움직임이 테일러 프리츠보다 한두 단계 더 높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대 베이스라인 대결에서는 늘 테일러 프리츠가 먼저 밀리고 어이없는 언포스 에러를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프리츠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베이스라인 정직한 대결이 아니라 약간 사짜적인 느낌으로 여러 가지 네트 플레이나 서브 앤 발리나 이런 식으로 그 야닉 시너의 랠리 리듬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에 스핀을 준다거나 드랍샷을 온다거나. 자, 지금 들으신 게 누구예요? 야닉 시너를 올 시즌 그랜드슬램에서 이겼던, 프랑스 오픈에서 이겼던 알카라스입니다. 결국에는 조코비치도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해요. 야닉 시너를 이기려면 그 베이스라인에서 딱딱딱딱딱 쳐가지고 힘과 속도로 야닉 시너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야닉 시너의 속도가 더 빨라요. 포핸드 백핸드의 그라운드 스트로크 속도는 이 선수가 주니어 때부터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서가지고 속도, 토라고 하죠. 그냥 랠리 맞대결로 가서는 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그 톱레벨 선수들도 알아가지고, 나달이건, 조코비치건, 또 알카라스건,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주로 쓰는 툴이 서브 앤 발리와 드랍샷이죠. 이렇게 해서 그 좌우 무브먼트 말고 앞뒤 무브먼트를 이 시너에게 유도하고, 시너 스스로도 말하지만은 네트 플레이가 아직은 덜 연그럽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너를 경기의 버라이어티함을 가져다 줄수 있어야 하는 선수가 신호를 이길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프란시스 티아포가 테일러 프리츠보다는 결승에서 조금 더 좋은 맞상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것도 5세트 혈투 끝에 그 프리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까지 서브가 상당히 안 들어갔죠. 게다가 뭐 한마디로 3대 0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방적인 경기로 US 오픈 결승전이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러닝 포인트 크로스라는 거는 코너로 빠진 공입니다. 그 공을 얼마나 빨리 따라가가지고 잡아서 빵 때릴 수 있느냐. 오픈 스탠스 상태에서. 그겁니다. 야닉 시너가 그거를 지금 현재 조코비치 레벨로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러닝 포인트가 톱 플레이어 중에 톱 선수들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90년대 샘프러스가 사실은 그렇게 뭐 안드레 아가씨만큼 베이스라인 랠리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카운터 어택 아가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앵글을 내가지고 코너로 완전히 위너 비슷하게 냈는데 그걸 빠르게 따라가서 러닝 포핸드 크로스로 역공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샘프라스의 가장 큰 특기는 서브 그리고 발리지만 이 다른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모두 베이스라이너들에게 뒤졌지만은 이 샘프라스의 러닝 포핸드만큼은 정말 가전의 비기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샘프라스만큼 러닝 포핸드 크로스 공격 위너를 낼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메데우 메데프와 시너의 경기가 사실상의 US 오픈 결승전이 됐죠. 미리 보는. 저는 메드베데프가 뭐랄까요? 조금 더 물고 늘어졌어야 된다. 긴 랠리로. 제가 보기엔 메드베데프 지금 찾아보겠지만은 메드베데프의 언포스트 에러가 야닉 시노보다 많으면은 그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메드베데프 야닉 시노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라이벌리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거의 승패도 거의 비슷하고 승패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너와 메드베데프 이게 사실상 결승전으로 불렸던 요 매치업을 보면요. 6-2, 6-1, 6-1, 6-4 이렇게 이겼잖아요. 두 세트나 메드베데프는 자기의 서브를 더블 브레이크 이상을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7-5 타이브레이크 이런 것도 없었죠. 여기서 매치 리캡을 보면은 시너가 첫 서브에서 76%의 성공률, 득점률을 올렸고 아주 유의미하게 메드베데프의 67% 득점률보다 높았다. 첫 서브에. 그러니까 첫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 첫 서브 다음에 3구 공략. 여기에서 시너와 메드베데프의 차이가 있었고 서브 자체의 어떤 기량 차이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너가 8강전에서 네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85%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걸 압도했던 그런 경기력이 됐는데요. 조금 스탯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건 더블 폴트가 6개가 나왔고요. 메드베데프. 언포스 에러가요. 57대 38입니다. 저는 에라는 공격하는 선수가 에라가 나와야 되지. 수비하는 선수가 에라가 더 많아서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죠. 지금 야닉 시너가 고평가받는 이유는 그렇게 빠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언포스트 에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와 비슷하게 하드 히팅을 때리는 뭐 로저 페더러 같은 선수는 에러가 항상 위너보다 좀더 많거나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야닉이 에러를 별로 안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챔피언의 유형이라고 인정하지만, 자, 챔피언에 도전하는 메드베데프가 범실이 없고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고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스타일인 조코비치와 같이 메드베데프의 범실이 57개, 거의 뭐 20개가 더 나왔거든요. 이거는 예, 안 된다는 거죠. 언포스드 에러가 그러니까 포스드 에러는 강요된 실수. 이것은 시노가 너무 강한 공을 쳐가지고 메드베데프가 못 받는 그런 게 언포스드 에러고 언포스드 에러는 스스로 범실하는 거거든요. 메드베데프가 못 견디고. 자, 그런 범실은 줄여줘야 되는 거고 그 범실을 상대방이 할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자, 시노와의 롱랠리를 많이 못 끌어갔다. 그리고 롱랠리를 많이 끌어서 어느 한 세트 정도는 6-3, 6-2 이런 게 아니라 7-5, 7-6을 만들어줘야지 시노가 지치고 시노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좀긴 경기, 5세트 경기에서 피지컬이 약해지는 단점. 이번에 사실 US 오픈에서도 고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그 부담이 있었는데 그 어떤 선수도 심지어 메드베데프도 이 선수를 시너를 갖다가 4시간 이상으로 경기를 못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알카라스는 그걸 했던 거예요. 알카라스도 롤랑가로스 1세트에서 시너한테 밀렸잖아요. 그거를 어떤 뭐 작전과 구질의 변화로 인해서 이 경기를 피지컬하게 몰고 갔고 3세트, 4세트로 이어갔고 거기서 5세트에서 이제 그 지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너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인데 메드베데프도 시너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끈덕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끈덕지게 물고 넘어지기 위해서는 언포스트 에라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언포스트 에라는 관리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메드베데프가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는 요 8강전도 굉장히 싱겁게 끝나서 이번에 돌아가서 한번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큰 관점에서 2024년 정리하면 아직 안 끝났지만 메이저 대회는 다 끝났으니까 시너 두 번, 알카라스 두 번이에요. 이렇게 둘둘 나눠서 우승한 연도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두 번의 메이저 타이틀을 나눠 가진 적이 없어요. 조코비치 나달이 이렇게 두 번씩 우승한 적이 2019년 나달이 US 오픈과 프랑스 오픈 그리고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아 그렇군요. 그때 이후 처음이군요. 2019년 조코비치 나달이 양분했던 그때와 이후로 5년 만에 지금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코트 서피스 특징이 더 강해진 거죠. 잔디와 클레이는 알카라스, 하드 두 개는 야닉 시너가 먹었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조코비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하드 코트의 황제가 야닉 시너로 등극이 됐다라고 올 시즌에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ATP 연말 랭킹, 이거 되게 중요한 팩트죠. 저 연말 랭킹 1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것도 그 위대한 선수를 가르는 잣대 아닙니까? 그래서 페더러를 저 조코비치가 훨씬 넘어서 7번 연말 랭킹 1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역시 Greatest of All Times의 하나의 덕목입니다. 자, 그래서 야닉 시너가 지금 단식 랭킹을 보면은 11,180점으로 2위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됐는데 4,000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극복되기가 어렵고, 물론 야닉 시너가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달려서, 뭐, 비엔나, 그 다음에 월드투어 파이널스 거기 결승까지 올라가고, 그런 디펜딩 포인트가 많긴 많은데요. 4,000점을 넘는 것은, 현재 알카라스가 지금 4,000점이 넘어서 5,000점에 가깝게 점수 차이가 나는데,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코비치 역시, 지금 작년에는 지금 세계 랭킹 4위인데 연말이 지나면은 조코비치는 7, 8등 정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워낙에 하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요걸 다 지켜야 되고 지킨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점수들이 많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래서 완연하게 지금 즈베레프 뭐 이번 시즌은 성실의 아이콘이죠.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해서 토너먼트 플레이드가 18번인데 이 선수만 24번입니다. 지금 루블레프 25번. 부상 없이 다 뛰었단 얘기고 작은 대회까지. 그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형세는 역시 2강 시너 알카라스의 2강으로 봐야 되고 자, 조코비치의 경기력은 올림픽 금메달 땄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톱10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 메이저 대회와 마스터스 시리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윔블던 한번 결승을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를 3강으로 꼽기에는 지금 컨디션은 안 됩니다. 그래서 2강으로 볼 수가 있고, 메드베데프, 조코비치를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즈베레프와 함께. 즈베레프, 조코비치, 메드베데프. 그 다음 단계 또 아래가 이제, 프리츠, 루블레프, 디미트로프 정도. 자, 그래서, 스테파노 치치파스는, 적어도 2티어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한 4티어, 5티어 정도로 밀려 있는 지금의 경기력은 또 토미 폴, 디미노 이런 선수들보다 지금 떨어지죠, 치치파스가. 그래서 지금 구도는 역시 나이가 23살, 21살인 시너 알카라스 양강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고 그러나 물론 여기에 이제 메드베데프라는 어떤 강력한 도전자, 즈베레프와 서브가 강하게 터지는 즈베레프 또 끈질긴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메드베데프가 도전하는 형국 그리고
저 멀리에 조코비치라는 백전 노장이 호시탐탐 언제라도 그랜드슬램 컨텐터로. 저는 조코비치가 이제 1년 내내 잘하는 걸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랭킹 1위는 버려야 되는 거고, 내년의 목표는 일단은 호주 오픈 11번째 우승,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요. 호주 오픈에서 다시 이제 권좌를 재탈환하는 것이 목표고, 또 윔블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메이저 대회에 완전히 선착한 스케줄로 지금 1년의 스케줄을 채울 걸로 보고, 조코비치가 마지막 25번째, 마지막 남은 목표죠, 이제. 25번째 역대 남녀 최다 메이저 우승 타이틀을 위해서 1년 정도 더 한번 달릴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번 US 오픈을 끝으로 남자 테니스 판도는 이렇게 시너와 알카라스의 새로운 양강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 오픈 되돌아봤습니다. 사발렌카가 정말 뭐 경쟁자들이 좀 주춤한 틈을 타서 지금은 거의 압도적으로 사발렌카 원탑의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세계 랭킹은 여전히 세계 랭킹 상으로는 이가 시비옹텍이 근소하게 우위지만,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력과 특히 그랜드슬램에서의 꾸준한 활약, 최근 2년과 3년 정도를 펼쳐보시면 사발렌카는 출전한 대회에서 아프지 않고 뭐 기권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4강 아니면 결승입니다. 오히려 이제 시비옹텍은 32강 탈락, 3회전 탈락, 뭐 8강 탈락 이런 것도 있지만, 사발렌카는 올 코트, 모든 코트 표면에서 4강 이상 가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금의 최강 원탑은 시비옹텍이 아니라 사발렌카가 됐습니다. 이렇게 WTA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발렌카의 지금 파워 테니스는 전성기의 세레나 윌리엄스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고, 사발렌카의 몇년 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약점으로 지적된 서브 입스, 더블 폴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옛날에 즈베레프가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 거의 컨디션이 정상일 때는 하드코트에서 적수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파괴력을 US 오픈과 호주 오픈 우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기세가 당분간 뭐 변함이 없다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 메이저 대회를 약간의 좀 작은 결산도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때 영상 좀 많이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키키올릭 헌정 영상, 옛날 고전 클래식들 한번 다시 보는 것도 할 거고, 그 시즌 마무리한 거 정리도 할 거고, 그리고 코리아 오픈 현장에서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요,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저 올리겠습니다.